저는 초보자분들이 따라하기 좋은 은은하면서 뭔가 실제로 봤을 때 예쁜 메이크업을 준비해봤고요. 트러블이나 요철 있는 피부에 팟타이 블러셔 바르는 방법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서 저만의 또 꿀팁을 갖고 왔고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저는 메이크업할 때 선크림을 선호하지 않고 그냥 차라리 프라이머나 베이스류를 좋아하는데 피부 결정돈이랑 같이 톤업 살짝 해줄게요. 요게 진짜 무난한 것 같은데 얘가 미니어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미니어처 먼저 사용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쿠션은 좀 밝은 1호 페어 컬러 사용할 거고 이 제품은 스패출러로 여러 겹 발라주는 게 제일 밀착이 잘 되면서 커버력이 점차 쌓이는 그런 아이입니다. 요 페어 컬러는 한 20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렇게. 밀착 때문에 고민이신 분이라면 꼭 스파츌러 사용해서 베이스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요 스파츌러만으로도 충분히 예쁜 베이스 할수 있거든요. 여기 밑턱선 라인 쉐딩 들어갈 건데 여기에다가 파운데이션 처리 안 하고 쉐딩하면은 이렇게 웃거나 했을 때 여기 뗏긴 것 마냥 여기는 완전 검은데 바로 밑에 살이니까 여기 남은 양으로 한번 꼭 쓸어주세요. 제가 전에 인스타로 에스파 렌즈, AI 렌즈 사고 싶다고 했는데 저 그거 한국에서 직구할 방법 사이트 찾았어요. 어찌 저찌 완벽하진 않지만 해내는 스타일. 완전 중앙에만 한톤더 깔아줄게요. 아니, 제가 원래 쓰는 컨실러 팔레트에 정보를 알려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깔아놓은 피부톤보다 반톤 정도 어두운 애로 살짝 어두운 착색 있는 여드름을 커버해줄 거예요. 파우더를 살짝 해줄 건데, 브러쉬에 묻혀서 이렇게 고르게 거의 닦아내는 느낌으로 먹여주고, 눈썹이랑 코 픽싱, 커버 픽싱, 모공 픽싱. 그 다음에 오늘 팟타이 블러셔 바를 건데 팟타이 블러셔를 바를 때는 커버를 많이 한 상태로 바로 바르면 벗겨지기 때문에 살짝만, 정말 살짝만 한번 지나가 준다의 느낌으로 잡아줄게요. 네이밍 플러피 볼륨 앤 쉐딩 듀오 웜 브라운. 네이밍에서도 이번에 볼륨 파우더 쉐딩이 나왔는데 저도 첫 사용이에요. 이 밝은 컬러 묻혀서 여기 턱선 라인 한번. 네이밍 이번에 인스타를 한번 갈아엎었었는데 그 이후로 모델분도 바뀌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엄청 달라진 것 같아. 여기 옆라인 먼저 훌륭하게 잡아줄게요. 여기 진한 컬러로 여기 밑부분 눈 앞머리 잡아주는데 저처럼 눈썹 뼈와 요 눈이 가까워서 인상이 강해 보이는 사람은 여기 눈썹 밑부분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여기 눈 앞머리부터 쉐딩 타줘야 됩니다.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여기 밝은 파우더 먼저 사용해서 저는 눈썹 그릴 때 항상 파우더 타입과 펜슬 타입을 같이 사용해주는 걸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야 지속력도 지속력이지만, 요 입체감이 있으면서 뭔가 도장 찍은 것 같지 않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요게 최고거든요? 살짝 둥글게 그려줄게요. 눈썹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팟타입 블러셔 발라줄 건데, 오늘 살짝 살구 피치 베이지? 요런 느낌으로. 손가락에서 힘이 없는 이 약지에다가 살짝 묻히면은 이렇게 고르지 않게 뽕뽕뽕뽕뽕 묻거든요? 여기서 그냥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돌려준 후에 손가락에 좀더 고르게 묻혀줬고 커버를 많이 한 사람들은 너무 조금 묻히면은 또 베이스가 뜯겨나가거든요? 지금 파우더로 한번 픽싱을 해놨기 때문에 이 위에 엄청 가볍게 올라가거든요? 제가 정말 다양한 방법 많이 해봤는데 양 조절보다는 어느 정도의 베이스 픽싱을 해준 후에 이렇게 팟타입 블러셔를 올려줘야지 좀더 매끈하고 얼룩덜룩하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시작 자체를 너무 중앙에서 하지 않고 요 광대 옆라인에서 시작했다가 앞쪽으로 살며시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반대쪽도 여기 눈끝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동그랗게 해주는데 힘은 당연히 빼셔야 되고 이렇게 너무 짜잘하게 터치를 하면은 벗겨지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높이를 주면서 톡톡톡톡 두드려줄게요. 이렇게 낮게 터치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옆으로 밀어버리기 때문에 살짝 더 높이감을 주면서 터치해줄게요. 이렇게 완전 은은하게 물들듯이 블러셔 해줬고 폴리카 퍼지 컬러 사용해줄 건데 얘는 살짝 그 백도 같은 색깔? 약간 엄청 연하다는 뜻이죠? 잡아주는 느낌으로 같은 컬러로 여기 눈끝 쪽 음영 한번 착색 잡아줄게요. 요 컬러로 애교살 라인 페이트 바닐라 베이지인가? B21번 사용해줄게요. 제가 이거를 인스타 릴스에서 사용하시는 걸 보고 영업당에서 샀는데 너무 맑고 예쁘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구매했고 요 컬러 먼저 사용해서 눈가에 한번 넓게 깔아줄게요. 고급스러운 옐로 베이지 컬러고 그 토스트에서 노란기가 훨씬 많이 빠지고 좀더 깨끗해진 느낌? 그리고 언더도 같은 애로 발라줄게요. 얘가 은은한 쉬머 매트이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발라도 예뻐. 요렇게 블러셔랑 연결이 엄청 잘 되죠. 두 번째 컬러 사용해서 이눈 밑에 음영 살짝 주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는 브러쉬가 힘이 좀 있는 브러쉬거든요. 요첫 번째와 두 번째 컬러의 그 음영감 차이가 엄청 크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컬러는 부들부들한 브러쉬로 연하게 한번 깔아주고 두 번째 컬러로 이렇게 음영을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브러쉬의 차이를 줘야지 이 컬러의 다름이 좀더 느껴지고 안 그러면 둘다 똑같은 컬러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베브 할인할 때 브러쉬 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것만 4개 샀는데 투쿨포스쿨 트임 라이너 뒤에 있는 달려있는 브러쉬랑 사이즈, 크기, 모질, 이 길이까지 정말 비슷해요. 요거를 따로 브러쉬로 쓰고 싶었던 분들은 요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밝은 베이지 쉬머 컬러로 애교살 라인 한번. 얘가 진짜 은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에 안 차는 사람도 있지만 이때까지 한국 쉬머는 너무 과해서 맨날 무펄로 한번더 덮어줬던 사람한테는 마음에 들수 있어. 아, 맞다. 나할말 있다. 이 케이트 섀도우 좋거든요. 좋은데, 우리 요 팁브러쉬가 맨날 이렇게 굴러 떨어지잖아요. 근데 요렇게 하나씩 어차피 팁브러쉬 넣어줄 거면 패드에 있는 집게 고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딸깍딸깍 요거 좀 어려울까요? 이거를 버리자 그러기에는 쓸 데가 있을 것 같고, 쓸 때마다 열려서 너무 조금 아쉽다. 여기를 겁나 손에다가 많이 묻혀요. 그 다음에 손등에다가 이렇게 두드려서 많이 나온 애들 정리해주고, 그래도 많이 남거든요? 여기서 톡톡톡톡 올리면 엄청 투명하고 물빛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펄은 생각보다 브러쉬로 발랐지게, 잘안 올라가요. 뷰러 하기 전에 이제 불고데를 해줄 건데 사람마다 뷰러 스타일이 정말 다른데 저는 뷰러를 할때 땡겨가면서 찝지 않기 때문에 끝부분이 잘안 찝히고 꺾이는 느낌이 싫어서 끝부분만 유분기 날려주는 겸 불고데로 살짝 컬링을 해주고 그 후에 뷰러를 해주는 편입니다. 젤 라이너 사용해서 그려줄 건데 여기 브러쉬 부분으로 좀더 얇게 펴줄게요. 굳기 전에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이렇게 펜슬 타입 그려주고 전 점막은 이렇게 붓펜 타입 눕혀서 속눈썹 사이사이를 파고올 때는 완전 눕히기보다는 살짝 45도로 눕혀서 이렇게 파고들면서 발라주기. 오늘은 속눈썹 없이 그냥 마스카라만 발라줄게요. 언더도 중앙 위주로만 이렇게 앞머리를 내렸고요. 정말 오랜만에 제 진짜 머리를 보지 않나요?
제가 빡빡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 머리 있고요. 염색도 할 겁니다. 여기 팔레트에 있는 쉬머 컬러로 얘로 하이라이터 넣어도 될것 같아요. 콧대 그리고 여기 옆볼 라인 쪽에 살짝 국내 브랜드에서 이미 하이라이터를 너무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살짝 아쉬운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완전 한듯안한 듯한 사람한테는 그냥 일석이조 느낌으로 괜찮지 않나?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 먼저 요 토피 컬러 사용해서 립 모양 좀 잡아줄게요. 여기 점 찍는 거 굉장히 좋아요. 아까 사용한 블러셔 컬러를 립 베이스로 넓게 발라줍니다. 이게 멀멀하고 은은한 컬러 쓸 때는 색감 연결을 잘해줘야지 내가 30만큼의 메이크업을 해도 70, 80까지 좀 디테일이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오랜만에 꺼낸 요 스카치 노드 발라줄 건데 요렇게 딱요 색깔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진하고 검붉은 느낌이 올라오는데 얘를 턱턱턱 두들겨서 올려줄게요. 두드려서 바르는 거랑 그냥 바르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큰 립이에요. 요 립이 여기서 멈춰야 되나? 여기서 멈춰? 아니야, 안 돼. 딱 요정도 멈춰. 그리고 글로스 발라줄 거고 요거는 제 증정용으로 바른 건데 중앙 위주로 올려줄게요. 입술 상까지 슬쩍 그러니까 요렇게 깨끗한 메이크업 할때좀더 깔끔하게 연출하는 방법은 여기 밝은 파우더 사용해서 메이크업 끝난 후에 이눈 밑부분 한번 싹 정리해주고 콧대 중앙도 살짝 밝혀주고 잘 올라오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도 볼륨을 좀 넣어줍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 살짝 꺼져서 여기도 하면 오늘 메이크업 끝이세요. 요 평소보다 색감을 많이 덜어내서 좀 깔끔 깨끗해 보이지 않나.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